70억.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가 무여 문봉선입니다. 마이아트 옥션은 고미술 전문 화랑인 공화랑을 기반으로 설립되어 명실상 부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미술 경매 회사입니다. 저는 30여 년 전 전시회 때 공창호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공화랑을 통해 고미술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미술을 넘어 현대미술까지 아우르는 미술품 경매회사인 마이아트 옥션으로 도약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13년 전에 마이아트 옥션을 설립해서 지금껏 50여의 메이저 옥션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옥션을 통해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의 문화재를 알리고 작품을 알림과 동시에 학술적이나 숨겨왔던 그 가치를 재조명하여서 일반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재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마이아트 옥션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국내외의 산재에 있는 숨겨져 있는 미술품을 찾아내서 이런 전시장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해주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교육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아트 옥션이 미술시장에서 지향하고 이루고 싶은 목표는 한국 미술품을 한국인들이 좀 더 그 우수함을 알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왕의 귀환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이아트 옥션에서 솔선수범해서 그 가치를 알리고 잊혀져 있던 작품들을 전시장에 올리고 보게끔 하고 알게끔 하는 게 저의 유일한 목표이자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이 경제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웠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제 좋은 문화유산들이 그 외국으로 건너갔어요.
문화재청이나 국외소재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옥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소장자들이 뭔가 이제 개인적인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를 원하면은 주로 이제 그 옥션을 많이 통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옥션을 통한 그 문화재 환수는 일종의 그 민간 외교의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마이아트 옥션에서는 일본이나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우리의 이제 중요한 문화유산, 뭐 예를 들면 이제 궁중회화라든가 민화 또는 수묵화와 같은 어떤 회화류, 그리고 또 이제 도자기하고 나전칠기와 같은 공예류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많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옥션이 이런 기업이긴 하지만은 또 공익적으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문화유산은 관련 학자들의 어떤 그 해설, 연구와 이제 해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그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것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그 문화재의 어떤 그 상업적인 거래는 굉장히 그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이아트 옥션에서는 이 관련 학자들과의 어떤 관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모든 거래를 이렇게 이제 공개적이고 우리가 또 양성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그 옥션의 그 선 기능이다, 그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도나 금재 김득신 같은 경우에는 도서낙관이 있는 작품과 이게 땅에서 출토가 됐는데 정말 근데 상태가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김홍도가 호랑이를 그리고 수월한 이미지가 대나무를 그렸다라고 이제 써 있기 때문에 불자상이 조각되어 있어서 관음보살임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현대 디자인으로 해도 손색이 전혀 없을. 세계의 삼전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전삼전위법이라 가지고 이 서재를 쓰는데 봐요. 이 전자도 똑같은 전자도 이게 다르게 쓰잖아요. 일본 표군에 일본 사람들이 출품할 때 일본에 보통 그 백자는 전례품이지만 시기가 오래된 작품들은 이제 출토가 되기 때문에 출벌레 같은 것도 막 이런 것도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자상 같은 경우도 고려시대로 부족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8억 받겠습니다. 70억. 70억 하셔야 기회 있으십니다. 70억 응찰할까요? 70억. 네, 감사합니다. 70억 응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고민줄 최고가 70억. 70억. 낙찰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마이아트 옥션에서 낙찰된 백자청아 오돌로 문어가 한국 고민수의 최고가임을 알려드립니다.